여러분들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주춤했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다만 양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5호장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2567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0.3%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DX의 질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20선 위에서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수급 이탈이 지속되고 있고요.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오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담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달러 현상이 다시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4천 계약 이상을 던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정유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축하는 원유 감산 기조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죠. WTI 10월 인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86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극동 유화 같은 경우에 8%대, 흥구석유 7%대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흥구석유 오전장에는 두 자릿대 강세까지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의료 AI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이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다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상한가 올라선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면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현지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 암 진단 기업 딥바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의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같은 경우 오늘 2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 임상 일상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한번 나온 네,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저희가 네,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부른다 했잖아요. 일단은 네, 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가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아직은 제 마음에 네, 제 성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노래는 패스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내드리면은 정말 아주 길게 노래 한 곡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말씀을 해줬던 종목이 어쨌든 전문가님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우리 네, 고은별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크게 두 가지 테마만 이 시장에서 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지방, 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올릭스와 또 일동 올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테마 중심으로 해서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1조 125억 가까이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AI 산업에. 그래가지고 좀 의료 AI 섹터 같은 경우가 계속 이 시장에서 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젠큐릭스 그리고 또 그 이어가지고 또 여러 뭐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있었죠. 뭐 랩지노믹스라든지요. 그리고 또 뭐 EDGC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좀 의료 AI 테마 같은 경우가 순환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밤에 일단 국내 증시만 이렇고요. 지난밤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9월 4일 노동절 휴장을 겪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9월 5일에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원유 생산, 2024년에 원유를 생산하는 거는 조금 줄일 거야, 감산할 거야 이렇게 조금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도 공급이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조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유 같은 경우가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네, 1년 사이에 거의 최고점을 좀 찍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대부분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조금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국내 증시는 최근에 증시가 약세를 보여준 거에 대한 좀 적감해서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전장부터 오후장 현재까지도 조금 강보합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눌린 것을 봤을 때 우리 증시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AI 테마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왜냐면 AI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1조 가까이 1조라는 금액을 좀 언급을 하면서까지 이 AI 테마 같은 경우를 키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AI 테마로 조금 루닛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노을 같은 경우가 좀 상승 나왔고 오늘은 젠큐릭스라든지 그리고 그 외 여러 종목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떤 AI 테마가 상승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금 AI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 생성형 AI로 말씀드렸지만은 생성형 AI가 됐던 간 아니면 의료 AI가 됐든 간에 그 외 AI 산업 같은 경우는 요즘 AI라는 꼬리표만 붙어도 주가가 또 상승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AI 섹터는 항상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이고 관심 있게 보자는 섹터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로봇 섹터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입력된 거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AI, 생성형 AI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AI의 로봇 색깔이 조금 입혀지게 된다고 하면은요, 실제로 이 로봇 같은 경우의 주가 같은 경우도 섹터의 주가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 상승 나온 거에 이어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섹터랑 로봇 섹터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거 외에도 제가 좀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요, 그 외에도 조금 이제는 관심을 좀 꺼야 되는 섹터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심 꺼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테마는 더 보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비만약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뭐 일동 홀딩스든 그 외 뭐 올릭스든 여러 종목들이 상승 나왔지만은 이게 왜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와야 되는지, 왜 상승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 고은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노보네 디스크의 네, 시총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루이비통을 조금 엎었다, 조금 한마디로 추월했다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번 네, 이 노보네 디스크에서 만든 이 위고비라는 한마디로 킴 카다시안이든 뭐 일론 머스크 회장이든 네, 이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회장이 좀 애용하는 이런 좀 위고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심사 승인 대기가 9월 15일 정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정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차익 매물 재료소멸로 또 하락 나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네, 여러분들이 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눈여겨보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만과 그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에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접근이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당연히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잠겼어요. 네, 그렇죠. 상한가가 잠긴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고 싶다고 해도 매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건들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와, 저 회사는 재무도 좋고 사업 내용도 좋아가지고 상한가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 및 주린이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셀바스 이런 좀 그룹 계열사들이 많아요.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셀바스 그룹 같은 경우는 재무 같은 경우가 다른 제약바이오라든지 AI 산업에 있는 이런 상장회사들에 비해서 재무가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 4업년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는 저는 조금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일동 제약,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가 네, 제가 또 저희 집에 좀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동 홀딩스가 원래 분유 만드는 회사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조코바라는, 초코바 아닙니다. 네, 조코바. 네, 네. 조코바라는 이런 조금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4만원, 5만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지금 코로나가 리오프닝 섹터, 계절 감기로 조금 전환을 하자. 이런 좀 질병청의 이런 조금 방역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코로나19 치료제 섹터 주가가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당뇨병 임상 1상을 승인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 준비 중입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동제약에서 조금은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그룹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이슈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흘린 게 아닐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예측 같은 경우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그리고 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단번에 20% 단번에 30% 먹을 수익을 내신 이게 상승 나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20%에서 25% 하락이라든지 손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단번에 20% 30% 상승 나오는 걸 보려고 하기보다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계좌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키워져 가고 조금 더 수익적인 면에서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든다고 하면은요. 라면을 끓이는데 그게 30초 안에 바로 끓여질 수 있겠습니까? 30초 안에 끓여지게 되면은 맛없는 라면이 돼요. 근데 최소한 4분 50초로 여러분들께서 끓이시고 드시면은 맛있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도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해서 조금 상승 나오는 거 보려고 하기보다도 공략을 하더라도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목표 수익을 정하고 목표 수익과 기간 정하고 매매하시는 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들,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접근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떠한 종목을 피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들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이 의료 AI 비만 치료제는 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의 스테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방산입니다. 유럽 3대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가 폴란드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상황들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상 네.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테마주 같은 경우가 테마주의 좀 순환매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내가 공략한 종목이 오늘 10% 이상 수익이었다고 하면은요 오늘 오전에 근데 또 오후에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주식시장이 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하는 좀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 섹터에만 여러분들께서 고집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은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처럼요. 네, 골고루 먹어야 또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도 어느 한 섹터에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조금 가지고 온 섹터 그리고 관심 있게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섹터는 바로 방산입니다. 대한민국 효자산업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좀 대한민국 효자산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효자산업이요?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방산? 방산 맞아요. 오 맞았어요. 네, 맞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원전. 네, 아, 이 원전 같은 경우만 그럼 네 가지네요. 그래도 90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원전, 뭐 방산,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아, 네. 근데 이게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 자동차 같은 경우가 네.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효자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취임 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역대급의 매출을 올린 섹터 같은 경우가 바로 방산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조금 대만을 사이로 두고 계속 경제 분쟁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동유럽 지역에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네, 조금 K2 흑표 전차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조금 방산 산업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방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2022년과 2023년에 고금리 시대 지속으로 인해서 그 주식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20% 30%씩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하나 디펜스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뭐 빅텍 스페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K-방산 섹터를 준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K-방산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 뭐 미사일, 핵무장, 뭐 핵무기 뭐 그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소총 건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섹터 같은 경우는 K-방산에서 드론 섹터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론 섹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이 드론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을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수천 년 동안은 전쟁을 사람이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면은요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 전쟁 같은 경우가 로봇이 사람을 좀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격화됐을 때는 실제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군인들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징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전장에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양국이 어떻게 보면 드론을 날리면서 네, 주요 지금 요충지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폭격을 하고 이러면서 좀 전쟁이 수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의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대칭 무기로서 앞으로 계속 핵미사일 다음으로 좀 비대칭 무기로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드론 섹터나 드론의 수요는 증가되고 그리고 드론을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매출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K-방산 중에서 드론 섹터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그리고 또 일본이랑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을 계속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만간 북한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 일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이라든지 핵무기 기술에 대한 걸 원하는 거고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전쟁에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뭐 탄두, 네, 소총이라든지 건총에 쓸 수 있는 탄두 같은 경우를 또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질 거다. 왜냐면은 세계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가 군비를 군축하고 군비를 확장하게 되면은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 매출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K-방산 러브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G20 정상회담이 위해 가지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과 조만간 정상회담 일정을 가집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방산으로 어떤 게 엮여져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또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걸 제가 다 하나 좀 짚어드리면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KF-16이라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네,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해서 러브콜을 또 계속 또 보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도 증가한 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G20 순방 수혜 종목으로도 저는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네, 사람이 전쟁을 대신해서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드론이 전쟁을 대신하기 때문에 드론 섹터, 로봇 섹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열된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위고비, 삭센다 또는 뉴로바이오젠이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고 또 의료 AI 섹터가 이 시장에서 가열됐다고 하면은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눌림테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 플러스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 한마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저는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대내외적인 환경들과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수주 행보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죠. G20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 그래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인 거 맞고요. 좋은 이슈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
한 기업들이 이슈와 뭐 수주 소식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도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은 저질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코프로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상승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좀 에코프로에 따라서 시총 상위 회사의 좀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섹터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이 시작에서 어떻게 보면 눌림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크게 눌림이 나온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에 조금 흉악 범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살인 예고라든지 이런 흉악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 권총 같은 경우도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권총에서도 소형 권총 아니면 살상력이 약한 권총을 개발해서 이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S&T 모티브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장중에 10% 15%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폴란드라든지 또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때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때 또 이 양국 정상들이 조금 정한 키워드 중에서 이제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방산 섹터들이 한번 주가가 계속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눌림이 나왔다기보다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개를 치켜서 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 나왔다는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고 상승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LK99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는 뷰노 뭐 루닉 같은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주린이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는 방산 섹터가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 방산 섹터도 조금씩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K-방산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K-방산 중에서 탄두나 미사일, 뭐 핵미사일, 핵잠수함 이런 거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K-방산 중에서 드론 섹터로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해보시고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일 전 다 최신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께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드론을 계속 보낼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작년에 또 북한에서 날라온 무인기 같은 경우가 용산 대통령실과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조금 이렇게 좀 희전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우리가 북한의 드론 무인기 같은 경우를 100개, 수백 개를 보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주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드론 섹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쟁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또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좀 로봇이다 보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 작전 사령부 정부에서 또 키워주는 드론이 산업이다 보니까는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향후에 우크라이나도 아는 거죠. 이제 전쟁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경우가 한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드론 생산하는 데 있어서 1조 3천억 가까이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 매출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저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K-방산 드론 섹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가 당연히 K-방산에도 속하고 로봇에도 속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치킨을 만약에 먹는다고 했을 때 어느 치킨 좋아하세요? 저요? 후라이드랑 양념 중에서. 저 양념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후라이드도 좋아하고 양념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략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K-방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드론, 이렇게 좀 로봇, 한마디로 이렇게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부로 와닿기 쉽게 비유를 하나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 세트 때 어떻게 보면 스팸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식용유와 스팸 같이 받고 싶으세요?
똑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방산 섹터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올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드론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올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 이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또 헌팅 종목으로 갖고 왔는지 너무 기대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영웅 정찬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 오픈 채팅방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다양한 정보는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QR코드 조금 작아서 입장하고 싶으신데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다시 한번 QR코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5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여기서 또 특별한 자료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자료들 공개됩니까? 일단은 정말로 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경제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네, 조금 제가 가지고 온 섹터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니즈 같은 경우가 물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종목으로 수익 나는 걸 원하지만은 그 수익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수익도 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 나는 지금 주린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주린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험이 좀 적은 주생아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나운서님 멘트 따라서 하단에 우리 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주린이분들께 제가 매 주말마다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귀한 교육 자료를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실제로 아까 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고은별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에서 또 시장 부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짚어주시고 제 화면 나왔을 때 영웅 전차남 뭐 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 뭐 테마주의 기재 뭐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꼭 진행해 드려서 네, 많은 주린 분들께 조금 주식에 대한 참교육이나 기법 같은 경우도 교육해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수익 말고도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우편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육자료를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함께 공부하시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식 스포트라이트 시간을 통해서 헌팅 종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PK온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치면 안 되고 꼭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접함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즘 삼성전자의 꼬리표만 붙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상한가 가기도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좀 꼬리표가 붙어서 주가가 상한가 나왔던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에이테크 솔루션, 안암전자,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에서 조금 M&A 인수 대상, 한마디로 적대적인 인수 조금 대상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한때는 주가가 7,000원, 8,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화면을 좀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 한번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예요. 드론.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드론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이 군사용 목적으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한마디로 좀 하나 디펜스랑 좀 결합해가지고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만든 이 회사에서 만든 직접 드론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서 만든 조금 방위산업 제품 중에 하나가요. 지뢰 제거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뢰 제거 로봇.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파주라든지 좀 민통선 부근에 가면은 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유가 좀 드론 같은 경우가 아직도 많이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제 드론 같은 경우를 과거에는 네,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나 조금 공무원분들이 칼로 긁어서 드론을 제거했다고 하면은요. 근데 그러다가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서 이 드론 제거 로봇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꽃게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게처럼 생겼죠? 이렇게 꽃게처럼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드론을, 이 지뢰를 딱 제거해가지고 터져도 한마디로 이 로봇은 스크래치만 나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뢰 제거 로봇 같은 경우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가지고 한때는 주가가 상한가를 간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제로 조금 방산 섹터에 분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유도 무기 천궁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조금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데 꼭 들어가는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드론이라든지 지뢰 제거 로봇을 조금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때는 계속 상한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원, 8,000원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삼성전자와 M&A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로 계속 키운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가우디라든지 가우스 같은 경우에 상표권을 등록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미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그 외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계속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수한다 이슈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인수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기대감의 주가는 상한가 아니면은 두 번 이상의 상한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종목 여기까지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아주 결정적인 힌트라든지 추가적인 브리핑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웅 전찬환과 함께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한 1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아, 나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힌트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어떠한 종목인지 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또 힌트 이어서 들어볼까요? 일단은 두 번째 네. 힌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실제로 로봇 테마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로봇 테마 중에서 상한가 안 간 종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회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로봇 테마 삼성전자에서 M&A 인수 대상 수혜주로 부각돼서 주가가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화요일까지 로봇 테마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오늘 사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장중에 주가가 4%, 5%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향후 주가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더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또 궁금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예요. 네. 파이버 프로, 뭐 JCN 시스템, 네온테크, 뭐 파워스텍, 베이스, PC 디렉트, 휴리드, MC넥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파이버 프로, JCN 시스템, 네온테크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드론 사업만 진행하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K방산 그리고 로봇 사업 한마디로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겉절이 모멘텀이라고 하면은요 조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의 테마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우리 제가 가지고 온 전차남 종목이 있으니까는 꼭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조금 좀 특이 사항도 한번 봤어요. 이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구동 전환부가 가능한 모바일 로봇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뢰 제거 로봇 같은 경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이 빨간색 박스에서 무인 항공기 착륙 유도 방법 및 장치 길게 적어놨지만은 그냥 한 줄로 드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드론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까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드론 그리고 지뢰 제거 로봇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아시다시피 G20,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G20 순방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G20 정상회담에서 주로 이야기할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인도의 좀 모다 총리랑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G20 정상회담에는 미국, 일본,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 같은 데가 모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방침이 있죠. 비살상 무기는 지원하겠다. 살상 무기인 뭐 총이나 뭐 칼이나 이런 뭐 미사일은 지원 안 해도 비살상 무기,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거 지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상한가 간 회사니까는 저는 또 이번 G20 순방, 이번 정상회담에서요.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한국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바로 상한가 또는 상승 VI 저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 VI 가고 나서 이 회사 지금 공략해도 될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당장 이 회사 지금 이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한번 안내멘트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로 제 하단에 이 QR코드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뻗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전용 링크 나오니까요. 거기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공략하세 말씀드려서 또 한 번 수익을 또 한 번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저희가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는데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이 8가지 종목으로 추려진 가운데 시청자분들께서 퍼스텍 인가 라고도 좀 글을 올려주시고 있고 네온테크 맞을까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한번 이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 분석만 하면 안 되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저는 일봉보다도 오히려 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 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준비할 때 밤에 준비할 때 주봉을 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나운서님보다 예쁘다 할 정도로 우리 아나운서님보다 너무 예쁘다 할 정도로 네, 정말 이게 너무 예쁜 종목이라서 이거는 꼭 건들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작년 6월 7일에 5,920원까지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5,920원까지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지금도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현재 주가가 3,705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4.7% 상승 나오면서 5%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 같은 경우를 줄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윗골이 내려오게 되면은요. 저 주식 콜라텍과 함께하는 우리 주린이분들 위해서 직접 공략하자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으로 또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안내해드리는 것처럼요. 안내 멘트에 따라가지고 우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 종목 공략하자 말씀드려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냥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카메라 캐스터 들이대시면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구간이 낙폭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차트를 보니까요. 상승을 한 구간이 굉장히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했고 저점을 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QR코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 회사의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겁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방송 시간이 1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의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네, 좀 제가 제시를 드릴 건데요.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3,705원입니다. 3,705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 회사를 3,630원에서 네, 3,580원 사이에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매수가 밴드를 제시드렸다고 하면은 당연히 네, 목표가도 제시드려야 되고 손절가도 제시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네,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그리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3,2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손절가 터치하기 전에 오히려 목표가를 먼저 터치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 콜라텍과 함께 이 종목 공략해서 큰 네, 계좌의 풍성함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3,580원에서 3,630원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헌팅 종목 공개되면은 그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48분이에요, 전문가님. 방송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기 하단에, 여기가 아니죠? 네, 아이고, 여긴가요? 네. 여기죠. 네, 여기 QR코드 있잖아요. 이 QR코드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네, 우리 주식콜라텍에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교육도 해드릴 거고 반드시 상승 나오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이 어떤 건지 어떠한 섹터인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웅전차남 전문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